지파드 리큐르 들입니다. 술은 안전하게, 즐겁게, 화목하게.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리큐르는 보통 디카이퍼, 보이스, 마리 브리자드가 있습니다. 각 리큐르 회사마다 같은 맛을 출시한다 하더라도 각 회사마다의 특색은 확실히 있는 편입니다.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설탕보다 아스파탐 같은 대체당을 넣은 듯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으며, 그렇다 보니 합성량을 넣은 듯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리큐르들보다 1000원 정도 저렴하기도 합니다. 마리 브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큐르보다 마트 같은 곳에서 가끔 시럽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술보다는 홈카페 시럽 같은 곳으로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리 브리자드도 맛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가끔가다 지뢰가 섞여 있기도 하며, 업체에 따라서는 가격이 조금 비싸게 책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호갱당하기 쉬운 리큐르였습니다. 그리고 디카이버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설탕 시럽을 넣은 것 같이 묵직한 맛을 냅니다. 모든 제품군이 전부 맛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마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피치트리도 디카이퍼에서는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군을 처음 사도 평탄은 치는 맛이기 때문에 세 가지 리큐르 회사 중 사람들은 주로 디카이퍼를 선호합니다. 어쨌든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리큐르가 많음에도 이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지파드 리큐르들을 구매한 이유는 기존부터 리큐르들을 교체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흥 강자 리큐르 회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카이퍼가 조금 질리기도 했기 때문에 맨날 돈가스 먹는 것도 좋지만 제육볶음을 격일로 번갈아가면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큰맘 먹고 지파드 리큐르를 12종류 구매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비쌌습니다. 이렇게 12병을 사는데 다 합해서 28만원 정도였습니다. 와, 리큐르 12병 블루라벨보다 싸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12종의 리큐르를 조금씩 원액으로 맛보고 기존에 있던 리큐르 회사들의 리큐르들과 어떻게 다른지,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지를 비교해보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일 먼저 블랙커런트, 베리얼매 느낌의 리큐르인 카시스와 디사론노라는 체리 견과류 리큐르의 짝퉁 아마레토, 40도를 자랑하는 오렌지 리큐르인 트리플색과 자모, 파란색 칵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블루큐라소와 멜론, 사과 리큐르와 보라색 코나과의 향의 파라페 아무르, 복숭아와 바나나, 그리고 고급 라인업으로 별도로 빠진 브라질 바나나와 에더플라워입니다. 참고로 에더플라워 같은 경우는 제가 콘테이 허니에더 레시피를 만들 때 여러가지 에더플라워를 참고하기 위해 미리 따서 조금 맛봤습니다. 일단 따르면서 느낀 건데 지파드 리큐르들은 뭐라 부르는지 명칭을 잘 모르겠지만 볼스처럼 병 입구에 플라스틱으로 따르기 쉽게 해주는 것이 붙어있어 잔에 따를 때 병 입구에 묻거나 하는 것이 적고 훨씬 부드럽게 따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일 먼저 멜론입니다. 지파드 멜론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다른 보급형 리큐르들에 비해 알코올량 자체가 부드럽고 좋은 편이라 스트레이트를 할 수 있을 정도지만 그만큼 나는 향도 적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칵테일을 만들면 단맛이 많이 부족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파르페 아무르입니다. 한번 마셔봤지만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파르페 아무르의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마리브리자드 파르페 아무르를 맛보며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지파드 파르페 아무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좋았습니다. 다음, 바나나입니다. 얘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마셔봤던 바나나 리큐르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나나는 기존에 사용했던 디카이퍼를 다 쓰면 지파드를 메인으로 사용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자몽입니다. 얘도 맛있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코올량이 많이 부드러우며 자몽의 향도 인공적이지 않다고 느꼈고 향료보다는 과즙을 넣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아마레토입니다. 아마레토는 솔직히 애매했다기보단 호불호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아마레토는 디사로노라는 리큐르의 짝퉁이긴 한데 솔직히 뭐가 더 좋다라고 하기엔 애매했고, 부드럽고 절제되어 가볍게 마시기 좋은 것은 지파드였으며 알코올량이 조금 튀긴 하지만 위스키랑 섞어서 가파다라는 칵테일을 만들었을 때의 그 맛은 오직 디사론노만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취향으로 원래 디사론노를 좋아하진 않아서 지파드가 조금 더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고급 라인업의 에더플라워입니다. 에더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마셔봤지만 이거 에더플라워 느낌이 아니라 후추의 매콤한 맛이 강하고 새콤한 맛이 기본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건 생제르맹이라는 에더플라워 리큐르의 짝퉁일 텐데 사실 그 리큐르도 비싸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원래부터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콘테일 허니에이드를 제작하면서 실제로 에더플라워를 차로 우려서 먹어보기도 하고 생으로 씹어도 먹어보며 별짓을 다한 제 입장에서 느껴봤을 때는 생제르맹이던 지파드 에더플라워던 생 에더플라워의 꽃향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둘의 퀄리티 차이는 비슷비슷하고 단순히 탄산수 같은 것을 섞은 간단한 칵테일에서는 조금 더 풍부한 맛을 주는 지파드가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캐주얼하고 마시기 편한 것을 찾는다면 생제르맹이 더 좋을 겁니다. 가격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꼽사리를 잠깐 끼자면 14,000원으로 소주 6병을 칵테일 에더플라워 사워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실제 에더플라워 향에 가장 가깝게 만든 콘테일 허니에더도 맛있습니다. 다음, 피치입니다. 맛이 없진 않은데 향은 복숭아 향이지만 실제로 맛은 배와 사과에 가까운 편이라 후각이 예민하지 않다면 얘를 복숭아라고 느끼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피치트리가 가격도 착하고 퀄리티도 좋은 편이라 비슷한 가격대인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파드 피치보다는 피치트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지파드 애플입니다. 얘는 표정에서부터 보이시겠지만 진짜 맛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셨던 지파드 리큐르들 중에서 알코올량이 가장 심했으며 원래부터 디카이퍼에서 애플 퍼커라고 있었는데 걔도 정말 맛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맛보고 다시는 안 샀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마티니 같은 걸 만들 때는 들어가는 리큐르지만 저는 안 만들고 말랍니다. 다음, 블루큐라소입니다. 블루큐라소는 사실 오렌지 리큐르라고 부르기엔 오렌지 향이 애매했고 파란색 색소용으로 사용했던 리큐르인데 이번에 맛본 지파드는 확실히 오렌지 향의 품질도 좋은 편이고 알코올량도 잘 잡혀서 앞으로는 색소용이 아닌 칵테일의 맛을 결정하는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트리플색입니다. 얘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트리플색도 오렌지 향이 나는 보드카 느낌으로 사용해서 오렌지 향이 메인인 칵테일에 0.5샷 넣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긴 했었는데 여태까지 마셨던 트리플색을 비교하면 디카이퍼가 제일 좋았지만 그 디카이퍼는 나락으로 보내버릴 정도로 상당히 품질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트리플색
혈액은 무조건 지파드입니다. 다음 카시스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트리플색과 카시스는 무조건 지파드입니다. 여태까지 마셔봤던 카시스는 잘못 사용하면 짜릿한 알코올향과 제철이 아닌 과일을 먹었을 때의 떫고 신맛이 느껴지는 맛이었다면 지파드 카시스는 제철에 난 잘 익은 과일을 따서 당도 체크까지 마무리하여 고품질로 뽑아낸 과일 느낌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카시스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지파드 카시스는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마셨던 디종드 카시스보다 훨씬 맛있다고 느꼈으며 8만원짜리 슬로진보다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고급형 라인업인 브라질 바나나입니다. 아까 마셔봤던 바나나와는 또 다른 느낌인데 일반 라인업의 바나나는 정말 맛있어서 기영이가 먹은 바나나 느낌이라고 하면 고급 라인업의 브라질 바나나는 고급 황실에 납품할 법한 데몬트와 둘이 콜라보하여 공동으로 선정한 1++급의 바나나를 오마카세의 디저트로 나와서 스테이크 마냥 썰어먹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맛 자체가 고급지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 둘의 느낌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살 필요는 없으며 일반 라인업의 바나나도 다른 리큐르 회사의 바나나들은 전부 씹어먹을 정도로 맛있기 때문에 브라질 바나나까지 갈 필요도 없긴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12종류의 지파드 리큐르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존 리큐르들보다 맛있고 괜찮다고 느꼈던 지파드입니다. 블루큐라소, 카시스, 트리플색, 그리고 자몽과 바나나 두 종류입니다. 하지만 바나나도 두 종류의 성향이 비슷해서 둘 중 하나만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불호가 있거나 기존 리큐르들과 비슷한 정도의 리큐르입니다. 멜론, 아마레토, 파르페 아무르. 이렇게 세 종류인데 파르페 아무르는 기존에 있는 리큐르들보다 맛있는 것은 맞지만 범용성이나 활용성 등을 따져봤을 때 바 같은 업장에서 쓰이는 리큐르이지 가정집에서 사용하기엔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조금 저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비추천 리스트입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피치트리라는 훌륭한 리큐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파드 피치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애플 또한 기본적인 맛 자체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추천은 아니지만 조금 별개로 치는 엘더플라워. 단일적으로 보면 분명 맛있고 좋은 리큐르인데 살짝 스파이시한 느낌의 메이플 시럽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하필이면 제가 콘테일 허니에더를 개발할 때 엘더플라워 맛을 몇 번이고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지파드 엘더플라워도 그렇고 생제르맹도 그렇고 허니에더 개발에 참고하려 했던 리큐르이긴 하지만 사실상 엘더플라워를 생으로 씹어먹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리큐르입니다. 제가 직접 제 입맛에 맛있게 만들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콘테일 허니에더가 더 맛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반 라인업은 제가 리뷰한 것들이 한국으로 수입된 것 중에서는 전부인 걸로 알고 있지만 고급 라인업은 엘더플라워와 브라질 바나나 말고도 애프리콧, 인도 진저, 캐리비안 파인애플 등이 많습니다. 일단 가격을 알려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리큐르인 볼스, 디카이퍼, 마리 브리자드의 경우 가격이 보통은 16,000원에서 25,000원 정도 하는 편인데 이 지파드는 제가 구매할 때는 일반 라인업은 21,000원에서 24,000원, 고급 라인업은 33,000원쯤에 구매했습니다. 고급 라인업의 경우에는 50,000원짜리도 있긴 한데 아직 아쉬운 것이 수입사가 많이 수입을 하지 않아서 국내 물량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주정뱅이 사이에선 이미 품귀 현상이지만 앞으로 많이 들어와서 리큐르 시장 다 잡아먹고 다른 리큐르 회사들과 경쟁하여 기존 3사들이 소비자가를 낮추는 결과까지 초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진짜 목적입니다. 흐흐.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3가지만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한 척하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과 과도한 음질 응급실을 실려가지 않을 것,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화목하게 마시도록 합시다.